꼴값 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꼴값 현상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연예계에서도 이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꼴값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시대에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꼴값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적 분열과 정신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아야 한다는 까뮈의 말을 떠올리며, 상호 이해와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창조와 표현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인식을 키우고 인터넷과 미디어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온라인상에서의 모욕과 괴롭힘을 방지하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꼴값 문제는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존중하며 도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 꼴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꼴값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과 분쟁은 물론 인간관계의 악화, 사회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미디어에서 꼴값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꼴값이 트렌드로 변질되어 K-콘텐츠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꼴값이 미디어에서 도출되지 않는 것을 대중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꼴값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꼴값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꼴값 현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언론과 미디어 업계에서는 꼴값 현상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꼴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터 사회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꼬라지를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생각입니다.